안녕하세요. 지은타자 TV입니다. 어제는 제가 요 제라늄 삽수 아이들을 언박싱을 했고요. 아, 혹시 제라늄, 저도 제라늄 지금 초보예요. 제라늄 초보인데, 저 같은 초보 분들 계시면, 우리 함께 공부해요. 그러니까 삽수 다듬는 방법하고, 그리고 심는 방법, 이야기 나가겠습니다. 자, 늘 하듯이 삽수를 만들 때는 칼이나 가위 도구는 반드시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독을 하고요. 자, 요거 유럽 제라늄 외목대로 키울 아이들은 요 상태로 그냥 이제 삽수를 꽂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만 뿌리 내리는 정도만 이렇게 칼로 단면을 깔끔하게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리고 여기 입자루 턱이라고 그랬다. 턱자루? 입자루? 자, 이것도 깔끔하게 잘라주고 이거는 토피오리로 키울 거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뿌리가 나오면서 자연적으로 마를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떼어줄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놔두고 이 아이는 떼어내고 얘도 누런 잎은 어차피 이제 떼어내야 돼. 마른 턱니에 잘라내고, 떼어내고, 자, 여기도 깔끔하게. 잘라내고, 얘는 좀 이파리가 많으네요. 이거를 좀 자를까요? 이파리가 많아도 너무 많아. 이 정도까지.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순을 아예 시작부터 자를게요. 이제 위에 토피오리로 만들 거니까 여기는 꽃대 같아요. 얘는 꽃대고 얘는 이제 새 순인데 요거를 다 자를게요. 여기를 통째로 자르세요.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얘도 여기를 여기 부분을 이렇게 통째로 자릅니다. 얘는 꽃대 같은데 일단 놔둬보고요. 하고 또 여기 꽃대로 꽃순 순 순따기 이렇게 순따기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짧은 아이들은 이렇게 이파리 떼어주고요. 이 정도까지 떼어주고, 여기는 적심이 한번 됐네. 여기 얘가 새순이 올라온 거네요. 여기 순집기.
손짓기 해주고, 그리고 깔끔하게 잘라주고. 자, 이렇게 삽수를 정리를 다 했습니다. 요거는 엑소테카 요런 아이고요. 이렇게 요 아이는 이제 이미 외목대가 형성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요 아이를 너무 이쁜 아이라 두 마리를 잘라서 할까 했다가 그냥 욕심을 버렸습니다. 외목대 토피어리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이파리도 제가 지금 요거를 심어 보려고 합니다. 이파리 마디 끝이 상하지 않게끔 이렇게 잘 띄어서 이제 이파리 삽목도 같이 해볼게요. 여기 이게 지금 마디 같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동그랗게. 요 마디처럼 보이는 여기를 상하지 않게 잘 잘라야 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여기 맨 끝에 붙은 이파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살을 붙여서 잘랐어요. 이렇게 살을 붙여서 이렇게 잘랐답니다. 어차피 맨 밑에 이거 정리해야 되니까 또 잘라내야 되니까 이렇게 잘랐습니다. 네, 이제 화분에 요거는 제라늄 전용 삽목토예요. 제라늄만을 위한 전용 삽목할 수 있는 그 흙이 나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흙을 사용을 하고, 제라늄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작은 포트, 요게 6cm짜리 작은 포트에 이제 요 정도 흙을 담아서 1차 물을 뿌려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습기 유지하기 위해서 아래 요런 상자에다가 플라스틱 요 상자에다가 여기다가 아래에다가 기존에 상토 썼던 거를 재활용해서 얘는 이제 영양가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바닥에다 깔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분을 올려놨습니다. 이제 삽수를 꽂아볼게요. 먼저 엑소티카부터. 요거 엑소티카부터. 아, 근데 이름표를 준비를 안 했네요. 이름표가 꼭 있어야 돼요. 지금 요렇게 펜시 종류들은 이파리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또 제라늄 꽃이 없으면 요렇게 이제 무늬 있는 아이들, 컬러가 있지 않은 아이들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름표가 꼭 필요하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름표를 준비를 안 했는데요. 우선 꼽아놓고요. 그래서 요거 엑소티카. 지금 이제 외목대로 키우는 큰 아이들은 제가 여기다가 하나를 심을게요. 포트 하나만. 하나에 한 가지. 좀 가장자리로 쪽으로 심을게요. 이제 벽에 기대어서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한 마디. 두 마디 정도 흙에 꽂아지게끔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붓을 준비하시면 좋아요. 이제 아니 붓이나 이제 여기 흙을 이렇게 구멍을 내줄 삽수 여기 끝에가 상하지 않도록. 이게 상하면 물러진답니다. 그래서 상하지 않도록 구멍을 좀 이렇게 뚫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마디가 흙에 묻히게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너는 벽에서 이렇게 기대어 있거라. 그리고 살짝 흙으로 이렇게. 이 제라늄 전용토가, 삽목용 전용토가 이렇게 심고 나잖아요. 그러면 꼭 뿌리가 나온 것처럼 이게 이렇게 들으면 잘 들리지가 않아요. 뿌리가 안 나왔을 때도 이렇게 꽉 잡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고 요거 이파리 여기 앞쪽이 여유가 있으니까 요 이파리 아이들을 좀 꽂아줄게요. 이파리는 그냥 꽂을까? 벽 쪽에다가. 자, 이렇게 꽂아놓고, 이거 제라늄 전용토가 여기 삽수를 꽉 잡아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물을 끓여줍니다. 공간이 안 들어, 흙에 공기가 안 들어가게끔 이제 줄기하고 흙하고 딱 밀착이 되도록. 자, 요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로 해주고요. 다른 아이들도 또 심어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엑소티카입니다. 엑소티카인데 일단 우선은 요 이름표를 먼저 꽂아놓을게요. 아이고, 이름표 준비를 안 해갖고. 이거를 먼저 이렇게 해놓을, 일단 우선은. 여러분,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제가 어저께 언박싱을 해서 삽수 구매를 했다고 언박싱을 했는데요. 아, 사실은 삽수는 판매를 하면 안 된답니다.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전부 다 나눔을 받았다는 등그 조금 입장이 좀 애매해갖고 그냥 이제 구매를 했다고 올렸던 건데, 그리고 영신다육님의 그 이제 홍보를 위해서 제라늄 판매할 때 제라늄을 구매를 하시라 하고 전화번호를 올려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삽수를 구매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성가신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입장이 많이 곤란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영상 내용 중에 드린 말씀이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소통이 좀잘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삽수 판매는 안 되고요. 제라늄은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아이들이 뿌리가 다 내릴 때 그때 판매를 할 겁니다. 그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들은 하우스로는 일단 안 가지고 나갈 거예요. 집 안에서 이제 뿌리가 발근이 시작될 때까지 집 안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집안이 보일러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해. 아,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제라늄 삽목을 막 되게 많이 하는 중인데요. 왜 그러냐면 아주 비싼 건 아니어도 뭐 일반 제라들도 섞여 있고 막 이런데, 제가 구독자 6,000명이 될 때, 그때 선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때 이제 뭐, 선물로 몇 분에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돼 있지만, 일단 지금 그래서 열심히, 뭐, 아주 되게 비싼 거는 아니어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저희 삽목 아이들이 잘 커주기를 응원해 주세요. 그래야 선물을 드릴 수가 있답니다. 그럼 이만 안녕. 안녕.